예, 안녕하십니까. 어린이TV의 김백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. 예, 저는 요번 주에 계속 이제 편집이죠. 예, 편집하고 요새 이제 이태원 쪽이 예, 좀 많이 심각해지면서 어딜 못 나가고 있어요. 오늘 제 복장이 좀 특이하죠? 이렇게 모자를 예, 제가 좀 쓰고 왔는데 이게 스냅백인데요. 전 스냅백을 잘안 써요, 사실은. 예, 좀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안 썼는데 요거를 제가 하나를 만들었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종종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저랑 이제 알고 지내는 동생들, 예, 지인들 중에는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특히 이제 뭐 패션 쪽, 뭐 이런 쪽으로. 예. 이제 많은데 그 동생들 중에 부기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. 예, 역시 음악을 하는 친구고 뭐 인터넷에서 뭐 아이유 랩 선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하면은 이제 공중파 방송도 이제 몇번좀 나왔고 예, 이랬던 친구예요.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스타고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합니다. 예, 거기서 모자를 커스텀해서 팔고 있더라고요.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자 예, 저희 이제 친한 동생이 우리 모모님께서 제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주셨어요. 요 캐릭터를 가지고 커스텀 모자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뭐잘 쓰진 않는 스냅백이지만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니까 또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저의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이제 어른이TV 김백수라고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그 모모님의 시그니처까지 해서 제작을 좀 했어요. 이쁘죠? 나중에 좀요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예, 좀 나가서 놀수 있으면은 그때도 좀 쓰고 나갈 생각을 예,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색깔별로 몇 개를 좀더 이제 맞춰볼까 아니면 뭐좀몇개 만들어가지고 기념품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릴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이게 문제라서. 그거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. 굉장히 저렴하게 뭐 이것저것 옷들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쇼핑몰 쭉 돌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제 지인이니까 홍보 좀 할게요. 아무튼지 간에 그 우리 구독자님 중에 그 저번에 저한테 이제 로보톤 지용하고 부프를 빌려주셨던 우리 샤한님 계시죠? 우리 샤한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한 가지를 주셨어요. 아시겠지만은 저는 대체로 이제 관절 피규어들을 모으죠. 움직이지 않는 피규어들을 모으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피규어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제1복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태츄 피규어들이 많이 나와요. 저는 그 제1복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. 그 피규어 브랜드 네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복권이더라고. 뽑기를 하는 거더라고요. 랜덤으로. 그 시스템 자체를 아예 몰랐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샤아님께서 요번에 국전 갈 건데 한번 같이 가시겠냐 이렇게 좀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요번 주 수요일에 우리 샤아님하고 국전을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그 국전 탐방기는 제가 나중에 또 편집을 해가지고 예, 같이 이제 올려드릴 거고 둘이 이제 갔는데 금액 크게는 안 썼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5만 원어치를 했고요. 우리 샤아님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예,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둘이서 A상이 나왔죠. 예, A. A상 딱두개 있더라고. 예, 그래서 제가 뽑은 거는요. 브로리 신극장판 풀파워 브로리를 뽑아 왔습니다. A 보이시죠? 네, 그래서 오늘은 요 A상 예, 풀파워 브로리 스태츄 제1복권 풀파워 브로리를 같이 감상을 해보실게요. 그래서 뭐 박스부터 보실 건데 뭐 박스가 딱히 그렇게 볼 거는 없어요. 솔직하게 말하면 브로리 크게 이렇게 예, 나와 있고 A상이라고 예, 큼지막하게 이제 적혀 있는데 사실 저 A상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자체가 되게 이제 기분이 좋죠. 이 시리즈 중에서는 몇개 없는 거잖아, 그죠? 저것만 봐도 일단 엄청나게 이제 뿌듯합니다. 옆면을 보시면, 이쪽 옆면에는 이 브로리 모습이 아주 크게 예, 나와 있어요. 일단 그림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조형이 좀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머리 부분은 약간 이제 클리어 파츠 같은 예, 느낌으로 이제 나와 있네요. 이제 눈동자가 없는 예, 광기에 가득 찬 이제 브로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.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신극장판 브로리보다는 구극장판 브로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, 일단은 저 모습 자체가 예,
이렇게 눈 흰자위 보이는 모습 자체가 뭐 브로리의 거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요. 근육 조형들도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또 다른 옆면에는 두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펼치고서 네, 뭔가 이제 포효하는 모습에 달려드는 모습에 이제 조형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 흉배나 뭐 2두나 뭐 3두 뭐 이런 이제 근육 조형이 엄청나게 이제 표현이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일단 포즈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제일복권 쪽에서도 이제 풀파워 브로리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만 포즈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이라 브로리의 어떤 야생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예, 제품 같아요. 뒷면으로 보시면은 또 역시 이제 동일한 포즈의 모습이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. 한번 이제 제품 열어가지고 조형 같이 좀 보실게요. 일단 이제 간단한 설명서 들어있는데 뭐 이제 그 들어있는 스탠드에 이제 얘를 어떻게 이제 고정을 시키느냐 예,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.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. 제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병진님한테 예, 요 스태츄를 몇 개를 받았었죠. 선물로 예, 저한테 주셨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. 지금 스탠드에 이제 다 세워놓은 모습인데요. 확실히 무게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무게를 좀 받칠 수 있게 지지대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가까이서 볼게요. 우선은 얼굴 조형부터 이제 같이 좀 보실 건데 확실히 아까 이제 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얼굴 조형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. 역시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저 머리 쪽이 약간 클리어한 느낌의 도색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대로 아주 머릿결이나 이런 거 표현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봤을 때 몸 쪽에 채색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지금 이제 조명이 약간 밝아서 예, 좀 반사가 되고 있어가지고 약간 밝은 느낌으로 보이는데 약간 조명 조절을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요 느낌입니다. 사실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짙어요. 거의 이제 선탠한 느낌으로 예, 색깔이 굉장히 짙게 표현이 좀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좀 더 보시면은 이렇게 복근이라든지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다리 쪽으로 가도 다리 갈라진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운동을 예, 열심히 한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네요. 한번 옆으로 좀 돌려볼게요. 지금 옆으로 돌렸을 때 이제 달려나가는 형태의 이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옆으로 봐도 확실히 이런 근육 형태들 예, 조형 잡아놓은 게 굉장히 뭐랄까 각 근육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들하고 거기에 이제 뭐 그라데이션 예, 명암 들어간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게 그 레진 피규어 예, 그 스태츄 피규어만 또 모으시는 분들은 또 그 모으는 이유가 또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예,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피규어를 좋아하지만 내가 이제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 때문에 관절 피규어를 좋아하지만 이 스태츄 피규어들 같은 경우도 저 옆에 광백은 저 조형된 거 보시면 예, 저런 느낌은 사실 이 관절 피규어 뭐 SHF라든지 예, 이런 걸로는 내기가 좀 힘들죠. 왜냐하면 이제 관절 피규어는 아무래도 이제 관절을 좀 분할을 해놔야 되다 보니까 관절이 그렇게 분할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 스태츄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예, 정말 딱 빚어놓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한 예, 느낌으로 조형이 가능하죠. 와, 저 갑바가 장난이 아니네요. 옆에서 좀 보면 야, 저거는 진짜 그 스테로이드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몸매죠. 요새 이제 헬스계에서 많이 이제 그런 말들이 예, 한참 이제 좀 나왔었고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이럴 거는 없는 것 같고 예, 일단은 부럽네요.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이제 조형이 잘 나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 이게 조명빨이 좀 있는데 조명을 살짝 좀 낮춰보면 원래는 이 느낌이에요. 제가 조명을 너무 좀 세게 잡았나 보네요. 지금 요런 느낌으로 약간 구릿빛, 예, 선텐 들어간 느낌의 이제 피부가 보여요.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제 요쪽 부분들 혹은 이제 요 가슴 아래쪽, 예, 요쪽 팔쪽 이쪽으로 보시면 분할이 돼서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죠. 아마 이제 좀 커다란 크기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빚지는 못하고 부분 부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접합해 놓은 게 이제 좀 그 접착제가 마르면서 약간 이제 떨어진 네,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근데 이제
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는데, 이렇게 옆면으로 돌려보셔도 여기가 살짝 좀 떠있는 부분이 있어서, 요런 부분은 조금, 그냥 제가 볼 때는 약간 아쉬운 생각도 좀 드네요, 저는, 개인적으로는. 왜냐면 또 이게 스태츄에는 또 스태츄에 거는 기대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. 아무래도 이제 관절 피규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밀한 어떤 걸 좀 우리가 기대를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갈라진 틈들이 보이는 게 조금 아쉽고요. 얼굴을 조금 가까이서 봤을 때, 아까 이제 조명 때문에 제대로 못 봤는데, 얼굴을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런 주름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저 혓바닥도 이렇게 뭐 치아라든지 입속도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제 놀랐던 거는, 이렇게 보시면 이 손 표현이 지금 이제 카메라가 좀 화소가 낮은 카메라라서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, 저 손가락 손톱서부터 해가지고 저 주름, 뭐 힘줄 올라온 거, 저 손등의 인대, 이런 표현들이 정말 그 SHF에서 그냥 찍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하고는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. 엄청 또 이 관절 피규어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는데다가 특히 손목 아대, 여기 보시면은 저거 이제 아무래도 저 뭐 약간 가죽?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일 거잖아요. 가죽 질감 이렇게 돼 있는 게, 보이세요? 이게 왜 그 샤아님이 제일복권 뽑으실 때마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셔가지고, 이거 조형 기가 막히다고, 왜 샤아님이나 그 GHDB님이 저한테 매번 제일복권 뽑으실 때마다 자랑을 하시는지를 A상을 뽑아보고 나니까 좀 알 것 같아요. 야, 이 팔꿈치부터 해가지고 저 뼈대 들어간 부분부터 조형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.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부분 조금 아쉽고요. 살짝 떨어져 있는 부분. 등 쪽 한번 가볼게요. 이게 이제 뒷모습입니다. 역시 등 근육도 어마어마하게 표현이 잘 들어가 있어요. 그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저 승모부터 해가지고 뒤에가 이제 하트로 근육 모양이 잡힌다 그러잖아요. 여기에 딱 저 승모근 튀어 올라오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트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. 그 어마무지한 광배. 뭐 이소룡 레벨로는 뭐 흉내낼 수 없는 광배죠. 이제 밑에 이제 띠 두른 거부터 해가지고 신발도 역시 팔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질이 잘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, 저 윗부분에 약간 이제 도색하다가 살짝 이제 번져나간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, 저 정도 부분은 뭐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선인 것 같아요. 정밀하게 막 그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칠하지 않는 이상엔 이거 어차피 기계로 이제 양산해가지고 도색할 거니까 저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가끔 이제 이런 레진 피규어들 보면, 저번에 이제 우리 병진님이 주셨던 스파이더맨도 그렇고, 이 도색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점점점점 막혀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, 이거는 뭐 그 정도로 문제 있는 도색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. 쭉 지금 발 쪽으로 내려가 봐도 그렇게 뭐 점박이 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고, 아주 정밀하게 용인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채색이 잘 돼 있고, 바지 쪽으로 올라가도, 보라색 바지 쪽으로 올라가도 딱히 문제될 것 같지 않네요. 도색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. 사실 이제 브로리 관련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뭐 구극장판이든 신극장판이든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까지 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뭐 잡담하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복권 브로리는 뭐 잡담하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, 제가 요 다음 편에는 제 제일복권 첫 도전기 이 녀석을 그 뽑게 된 그 일련의 과정들, 국전 탐방기죠, 한마디로. 그거를 좀 편집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. 이번 방송은 짧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는 걸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. 잘 나왔어요, 굉장히. 다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쉬운 거는, 저는 저 위에 이제 머리가 제 취향에는,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, 저는 클리어 느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개인적으로는. 정말 이제 애니메이션의 느낌 이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초록색 매트한 느낌으로 좀 뽑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, 제 개인적으로는. 저 밑에 이제 가죽 색깔처럼 그런 매트한 느낌으로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. 왜냐하면 지금 저 몸통이나 이런 쪽은 다 애니메이션식으로 매트하잖아요, 질감이. 그렇기 때문에 저 위만 딱 저렇게 클리어가 돼 있으니까
약간 좀 이질감이 들어요, 개인적으로. 예, 그래서 그거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지만은, 뭐 존재 자체로도, 예, 이렇게 딱 그냥 그 장식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뭐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자랑하니까. 불올이는 불올이다. 예, 역시 이름값은 한다. 요 점에서 굉장히 좀 뿌듯하네요. 예, 특히 우리 구독자님하고, 예, 같이 가서 또 구독자님이 직접 저한테 뽑아주셔가지고, 예,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피규어인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제1복권 A상 풀파워 브로리 보셨고요. 다음에는 저 국전탐방기로 빠르게 또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방송 마지막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유튜브 정보란에 가시면은 제 개인 페이스북, 인스타 그리고 각종 후원 정보도 올라와 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.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방송,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, 시간 되시면은 참여해주시고, 뭐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방도 아니니까, 예, 들어오셔서, 예, 여러가지 얘기들, 예, 일주일 동안 뭐 지냈던 얘기들 저랑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예,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어른이 TV 여기서 끝.